안녕하세요. 윤파머입니다. 오늘은 호두나무 관수를 해주려고 합니다. 너무나 가물어서 꼭 관수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. 이 3인치 양수기를 통해서 관수를 해줄 겁니다. 네, 이렇게 3인치 양수기에 이 소방 호스를 달았습니다. 그래서 소방 호스를 통해서 관수를 해줄 거고, 호두나무 밑에 1차로 일단 물을 줄 겁니다. 1차로 물을 주고, 그리고 다른 호두나무 밭에 가서 또다시 물을 줄 겁니다. 그래서 점차적으로 세분을 줄 거고요. 1차 했을 때 물이 얼만큼 흡수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, 2차 했을 때 물이 얼마나 흡수됐는지 확인해보고, 최종 3차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에 흠뻑 주면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. 1차, 2차, 3차 이렇게 물을 줄 계획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올해 호두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 무럭무럭 잘 크는 바람이고요. 꼭큰 수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1차 관수가 완료됐고요. 총 3번에 걸쳐서 관수를 할 건데, 얼마나 물이 흡수가 됐는지 한번 파볼게요. 약 3cm 정도 물이 흡입이 된것 같아요. 이 다음번에는 이 옆에 구멍을 파 볼 거고, 그 다음번에는 이 옆에 구멍을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가지고 총 얼마나 물이 흡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. 3인치 양수기로 1톤 물 채우는데 약 4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두 번째 호두 밭입니다. 네, 여기가 제세 번째 호두 밭입니다. 자, 물을 두번 주었습니다. 처음에 물을 주고 판 구덩이고요. 이 구덩이가 얼마나 물이 흡수됐는지 했었는데, 처음에 요거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됐거든요. 한번 더 파볼게요. 처음에는 손가락 마디 2개 정도였는데,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한 8cm 정도 물이 흡입이 된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더 물을 주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기 전까지만 좋습니다. 지금 총 세 번째 물을 다 준 상태입니다. 첫 번째 마디 한 두 마디 정도 물이 스며들었고요. 두 시간 뒤에 두 번째 물을 줬을 때는 이 손가락 끝에까지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물을 줬을 때는 물이 얼마나 흡수되는지 한번 땅을 파볼게요. 촉촉합니다. 뿌리가 보여서 더 이상 파지 않았고요. 한 25cm 정도 물이 흡입이 된 것 같아요. 총 물을 세 번을 줬을 때 1번 호두밭, 2번 호두밭, 3번 호두밭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줬는데요.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한 2시간 간격이 됐습니다. 처음 물을 주고 나서 2시간이 지나서 다시 물을 주고 그리고 또 2시간이 지나서 물을 한번 흥당하니 약간 흘러 넘칠 정도로만 주변으로 물을 줬습니다. 충분히 관수효과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가뭄으로 되게 농민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. 저희 역시도 많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물이라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관수를 해 주었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. 아예 물이 없는 곳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내일 조금 비가 온다는데 그래도 가뭄 해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물이 천천히 들어갈 수 있게 한번 관수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좀 더 농민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윤파머였고요. 꼭 도움이 되는 정보, 힘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